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한 끼 주쇼 첫 회 녹화가 있는 날인데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수원의 메탄동이라는 곳인데,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한 끼 주쇼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이 바로 이곳에 살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 주는지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한번 가보시죠. 자, 이곳이 초대해 주신 분의 집인데요. 한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한 끼 주쇼를 신청하게 되셨는지. 아, 원래 우리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 맞지? 네. 맞아요. 여러분들, 그, 저 되게 친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우연찮게 유튜브를 제 걸 보게 되고, 제가 한 끼 주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꼭 첫 편은 자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편하게 말 놓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좀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네. 누군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는 창배TV 즐겨 보는데, 이번에 한 끼 주쇼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는 제가 해야겠다, 제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제가 오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한테 해줄 음식이 뭐야? 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리고 제일 자신 있는 게 제육볶음하고 제 어머니한테 배운 고추장찌개. 그 음식을? 네. 한번 그러면 만드는 것까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육볶음이고요. 요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고추장이에요. 매콤한데 이제는 오래 지나면 못 먹는 거예요. 만드시는 분이 그리고 한국에서 장인이 만든 고추장입니다. 조금 매실이고 참기름, 고춧가루, 이건 고추장찌개 육수예요. 이걸 너가 만든 거야? 네. 오. 좋대. 좋아? 좋아요,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이게 제육볶음. 네. 고추장찌개. 네, 맞습니다. 계란말이. 계란말이. 한번 먹어볼게요. 또 맛이 어떤지. 아까 근데 향으로 맡았을 때 이미 벌써 맛있었어. 근데 평소에 요리를 좀 잘 해 먹는 편인가? 대부분 요리는 다 해 먹고요. 보통 점심을 다 제가 해 먹죠.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제육볶음. 아까 그 비법의 고추장. 고추장. 이미 고추장이 다 했다는. 네. 고추장만으로 다 했다는. 그럼 찌개 한번 먹어볼게요. 네. 고기랑 해서. 고추장찌개는 일반 찌개 느낌 나게. 생각보다는 조금 그 연하게. 연하게. 계란말이 네가 했니? 와이프가 했어요. 이 소스도? 소스도. 소스도 와이프가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때? 1주년 됐죠. 그죠? 아, 벌써 1주년? 네. 아, 시간은 정말 빠르다. 시간 빠르죠. 어때? 결혼하면? 그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에 결혼하면 이게 좋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좋고, 같이 사는 게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저는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커피 하는 거, 그건 어때? 요즘은
많이 안정화 되긴 됐는데요. 자영업 자체가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지. 분위기가 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래서 많이 저는 안정화된 타입인데 나만 좋아서 잘 될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힘들죠. 근데 요즘에 커피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너무 많죠. 너무 많이 힘들긴 힘들지. 너무 많고 다 비슷비슷하고 프랜차이즈도 요즘에 너무 잘하고. 그렇지. 맛있다 근데 음식. 그러니까 너의 이미지하고 기대를 안 했는데 상당히 고퀄리티가 나왔어. 유튜브 처음 형거 봤을 때 어땠어? 그때 와이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충격적이었지. 어때 어때 어때? 나는 꽤 못 봤어. 처음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몇 번 더 보는데 아 못 보겠더라고. 좋아요도 못 누르겠고 구독도 발견하고 나중에 한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랬어. 아 좀 처음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 나도 처음 보면은 주위에 알게 된 지인이 TV에 나온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살짝 느꼈고. 근데 나는 형님 그만둘 줄 알았어. 왜? 먹방이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둘 줄 알았지. 어때? 사실 그 보여지는 모습들에 비해서는 사실 먹는 방송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BJ는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먹는다. 그러면서도 뭔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 이게 매일매일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또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그 제일 힘든 건 많이 못 알아주시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 그런 게 좀 있지. 오늘 음식도 너무 진짜 맛있었고 오늘 한번 해봤는데 어때? 방송을 생각보다 그냥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건데도 신경 쓰기 좀 많았는데 그래도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요리를 해준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 또 유튜브를 또 한다는 게 되게 재밌고 새로운 경험이야. 쉽지는 않지 방송이라는 사실. 쉽지는 않아. 아무튼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도 형 한다고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너를 시작으로 아마 점점점 또 유튜브 10만 명, 100만 명까지. 식사 끝!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한 끼 주쇼의 코너 속의 코너. 한 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끼 선물은, 1편을 하셨던 분이 2편을 위해서 그 선물을 좀 주시고, 또 2편에 계신 분이 또 3편에 계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서로 선물을 좀 공유하면서 서로 힘도 내고 조금 그러면서 좀 창피를 부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좀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한 끼 선물로 커피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 저는 카페를 하고 있고 요즘 신선하고 좋은 커피를 먹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 한 끼 줍쇼 하는 분이 맛있는 커피를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다음 편에 계신 분한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끼 주쇼를 해봤는데요. 좀 처음이라 어색하고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알차고 좀 더 맛있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창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BJ 창비 잊지 말아주시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